자, 어제 경기 이제 KT와 하나의 경기 참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이제 제목으로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나온 1-4, 1-3루 찬스. 야, 이거 플라이 하나면 사실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여기에서 정말 결정적인 또 아쉬운 그런 이 플레이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4회 말 장면이었죠. 2-1로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잡고 2루로 아니 걸렸어요. 3루 주자가 홈에서 이 행사를 하는 장면. 어리둥절. 네. 지금 아유 이 어린이 팬이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어제 봤어 어제. 네. 막 실책하고 할 때마다 저 어린이 팬이 막 모자를 막 쥐어뜯는. 이거는 정은호 선수의 미스죠. 미스지. 우리 다음 장면도 또 있나? 일단 요거 좀 보고 보여드릴게요. 네, 다른 제가 설명을 하려면 네 다른 장면 좀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다른 장면 저희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좀 봐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3루자 홈을 파거든요. 이건 어저께 아니잖아. 이건 예전에. 예전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뭐 도로 타이밍도 좋았고 송구도 좀 어긋나가지고 비슷하게 1-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제 요 장면을 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루 주자가 스타트를 끊었을 때 3루도 이제 홈으로 올 거면 바로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팀적으로 좀 미리 뭐 사인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건가요? 사인이 있는 거지. 그거는 이것도 이제 100% 50% 이렇게 사인이 있어. 이거는 이제 3루 주자가 뛸 거면은 들어가야 되고. 네. 무조건 들어가. 아니면은 그냥 있어야 돼. 3루 주자는 그냥 뛰는 모션 정도만 취해 주던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가 또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1루 주자가 2루로 뛰라는 것도 이제 사인인데 3루 주자가 그러면은 들어오라는 얘기는 그럼 뭐 없었던 건가요?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인인 거야. 1루 주자가 그러니까 더블 스틸이라는 작전이 나왔을 때 50% 작전과 100% 작전이 있다는 거지. 50% 작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에 멈춰주면 돼.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게 이제 하프의 중간까지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웃이 안 당할 정도까지만 나와 있으면 돼. 이거는 전적으로 더블 플레이를 피하기 위한 1루 주자가 2루로 가는 그런 도루인 거고 이제 100% 같은 경우는 1루 주자가 스타트가 됐어. 네. 되면은 포수가 잡자마자 2루에 던질 거 아니야. 던지는 순간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포수가 투수한테 던지거나 아니면 그냥 모션만 취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중간에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사인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그걸 이제 갬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코치들이. 네. 도박 플레이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도박이다 이거는. 확률이 낮지만 도박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어제 하나의 그 주루 상황은 약간 그냥 좀 이도저도 아닌 뭐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지. 아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이게 1-4에 이 볼 카운트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좀 작전을 걸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지금 뭐 플레이만 하나 나와도 한 점을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뭐 이런 생각 좀 들게 하는 장면이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벤치에 작전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가 그냥 뛰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참 아직도 미흡해 이런 게. 이레네님이 상위권과 하위권 팀들의 차이가 이런 세밀한 플레이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뭐 몇십 년 보아온 플레이라 별로 감흥도 없네요. 화나지도 않고 YOUA님은 이제 하나 팬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루 플레이 연습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자꾸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에서 서로 합이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모습. 사실 이것도 1루 주자가 가운데에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면 3루 주자가 홈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안 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속 몇 년 동안 좋은 유망주 가져가서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참 이런 장면들은 좀 아쉽습니다. 바로 뛰어도 바로 홈송구 가면은 죽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갬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게 송구가 정확치만은 않아. 그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 또 송구가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네. 타이밍상으로는 살기 힘든 타이밍이야 사실은 그게
근데 중간에 이제 컷 플레이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2루 베이스랑 투수 마운드 그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중간으로 유격수나 2루수가. 네. 그래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홈에 던져야 되는 거죠. 근데 2루에서 잡아서 태그까지 하고서 던지기에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렇게 되면 주자가 쉽게 들어오고. 여튼 어제는 좀 많이 미흡한 미흡한 플레이다. 근데 하나는 좀 그래요. 나는 이 어린 선수들만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젊고 어린 선수들이잖아. 네. 잘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도 또 기본기 연습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훈련 다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프로 선수들이. 왜 안 될까? 요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나는 이제 약간 후자지. 1루에서만 뛰지 3루에서 함부로 못 뛰기는 하는데 저런 거 보면은 이건 다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한화에서 저런 플레이들이 자꾸 나오는지. 이게 성공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미스가 나오고 실패가 나오니까. 하여튼 나는 이제 한화는 지금 이런 세밀한 플레이 이런 것보다 선수 구성원 자체가 지금 나는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너무 커. 그냥 이 젊고 어린 애들이 그냥 뭐 마냥 스타야. 마냥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본인끼리 스타야. 자기들끼리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냥 그렇게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위에 선배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게 왜 실패를 했는지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진지함으로 좀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맛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날 아예 실패했지 내일 하면 돼.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위기 의식이 크게 없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 이제 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나는 하나는 야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야. 팀 구성원 자체가 그냥 아예 바뀌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똑같아. 계속 똑같아. 그래요. 뭐 필소구님이 사실 이런 플레이들은 코치가 가르쳐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선수 개개인의 센스죠. 정근우, 이영규, 김지찬, 김혜성 뭐 이런 선수들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딱 뭐 몸에 익은 것처럼 딱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센스로 또 되는 선수들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또 선발도 봐야 되겠죠? 데스파이네 선수와 또 페냐 선수 오늘 경기 또 선발 투수로 예정가 되어 있습니다. 페냐도 뭐 4점대 그리고 데스파이네 선수도 4점대 뭐 선수들의 큰 차이는 또 일단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누굴 뽑아야 되냐 이거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네. 페냐로 가지 뭐. 오늘은 페냐? 왜요? 아유 하나 이글스 방금 전까지 저거 하시다가 아니 너무 애매. 데스파이네 맨날 털리지. 페냐도 뭐 마찬가지. 지금 기록이 뭐 투 선수 누구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잘 던지는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야 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텐데. 이거는 투수들도 그래 야수들도 지금 뭐 KT 같은 경우 뭐 박병호도 빠져 있고 뭐 무게감도 없어. 하나는 뭐 1, 3루에 또 저런 플레이도 야수들도 그거 하고 있지 뭐. 너무 어려운 그거야 지금. 아 이런 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기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예측을 할 때 보면 뭐 최근 10경기의 흐름 네. 그리고 상대 전적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고려를 하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먹힐 것 같은 오늘의 매치업이니까. 하긴 뭐 이거 예측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맞추기가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팀을 봐야죠 팀을. 그렇지. 그래, 나는 오늘은 그냥 페냐에 걸릴래. 페냐에. 아니 이런 게 또 의외로 또 이런 날에 맞으시는 경우도 또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야, 분석 엄청 한다고 해가지고 맞히면냐 뭐 진짜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렇지. 그게 50%야 50%. 그게. 아 뭐야 조은이녀님 스탄베이에서는 KT 픽하셨던데요. 이거 뭐예요? 그랬냐?